안녕하세요. K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DX 본부장 민혜병입니다. 저는 오늘 KT 통신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과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아마 많은 매체 등을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KT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기존의 고객 생활, 즉 아날로그적인 삶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접목하여 고객이 편리해지고 그래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고객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DX는 4차 혁명 등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삶에 디지털을 더해 고객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통신 서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얘기하는 통신 서비스는 무엇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통신 서비스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리고 항상 사용하고 계신 유무선 전화 통화 서비스, 문자 서비스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잘 연결될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IoT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심지어는 로봇 등만을 연상시킬 수 있을 듯합니다. 통신의 시작은 원래 사람 간의 대화 그리고 손으로 적는 편지였습니다. 대화는 곧 유선, 무선 전화로, 편지는 문자 이메일로 디지털을 저희가 선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KT의 경험과 성과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물론 카카오톡이나 화상전화, 화상회의, 원격 등도 문자메시지나 음성 서비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된 한 가지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KT의 통화 서비스 문자메시지는 카카오톡이나 어려운 앱 등에 비해서 간단한 기술, 디지털 기술만으로도 고객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회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국내 모든 고객이 통화 서비스, 문자 메시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매일 하루 이상의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하실 겁니다. 저희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인당 10분의 통화, 인당 10개 이상의 문자를 보내고 받고 하십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의 DX가 그 영향력이 큰 겁니다. KT를 포함한 무선 통신 가입자 수는 6,9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 대부분 무선전화 사용합니다. 모든 모바일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고객들 간에 연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는 카카오톡조차도 모든 고객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10%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카오톡 사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KT 전화 서비스 문자 메시지는 전 국민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연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의 DX에 많은 기회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KT의 유선 전화번호는 모든 소상공인 가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가게에 모든 가정에 들어가 있는 전화번호를 활용하면 다양한 사업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5천만 모바일 고객에서 나오는 통화 기록이나 위치 고객의 데이터나 저희 KT의 그룹사인 BC카드에서 발생하는 3억 7천만 개의 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다양한 사업기회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KT 통신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회를 보시면 그간 KT가 제공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기반에 거기에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DX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타사의 서비스를 참고로 좀 비교해보면요. 여러분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카카오톡이나 QR 같은 디지털 서비스도 고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수 있지만요. 스마트폰이 없거나 어플리케이션 등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서비스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KT 통신 서비스의 DX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밸류를 더 줄 수 있습니다. KT 통신 서비스 DX 방향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KT의 전화 서비스, 문자 서비스 등의 통신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해서 DX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통신 서비스의 장점은 크게 보편성, 간편성, 확장 가능성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이 아닌 그 일반 피처폰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활용하면 고객의 일상 속에서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더욱 확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통신 서비스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 DX 서비스 다섯 개를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상품은 그 KT 콜체크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19 확산돼서 방문 장소 출입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다양한 좀 불편 사항을 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그 디지털 기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QR코드 그 사용이 어렵다는 그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고요. 식당 방문하는 고객들이 이제 QR 그 체크인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줄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이제 수상공인들도 사실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또 이제 방문 등록을 이제 방문록에 이제 수작업으로 작성하게 되면 개인정보 누출될지 모른다는 개인 고객들 이러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KT는 080 콜체크인이라는 DX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전화콜로 체크인을 한다는 의미로 해당 상품 이름이 콜체크인인데요. 안심콜, 안심전화라는 명칭으로도 좀 불려지고 있습니다. KT080 콜체크인은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방문 장소 출입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번호가 저희 테스트 번호인데요. 직접 전화해 보시면 지금도 체험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면 080-330-2290입니다. 지자체나 사업장 등그 방문 장소에 비치된 전화번호에 전화 걸면 간편하게 그 출입 등록 그 완료되시고요. 방문 고객은 그 출입 등록됐다는 완료 문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방문 등록도 되고 방문 고객도 등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확진자 등 그런 이슈가 그 발생이 되면 등록된 고객 정보 수집해서 동선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객의 출입 관리, 방역에 충분히 그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년 그 9월에 그 출시한 콜체크인은 현재 일한 300만 콜 달성할 정도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전국에 한 6만 명 정도의 그 소상공인들이 콜체크인 서비스를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은행이나 그 야구장, 심지어는 택시 안에서도 이 콜체크인 서비스 그 사용이 그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야구장 방문하시면 야구장에서는 아마 QR로 등록하실 수 없고요. 콜체크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야구장 들어가실 때 일시에 뭐 1,000명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시는데 QR 체크인하면 그줄 서야 되는 거니까 실적으로 방문 등록 그 불가능합니다. 콜체크인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야구장 방문하시면서 콜체크인 사용해 보고 계시면서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는 택시 탑승 고객의 방역을 위해서 부산 택시 회사하고 그 예산 택시 회사하고 콜체크인을 같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런 기회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에도 기여하고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모바일 통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아마 매일 우편함에 이렇게 그 쌓여 있던 지저분하고 좀 환경을 좀 파괴했던 우편문서, 그 고지서를 편리하게 디지털화 시킨 상품이 그 모바일 통지입니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이런 기업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던 통지서, 고지서를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디지털화 시킨 겁니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개인 휴대폰을 소지한 모든 고객에게 즉시 그 발송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게 정부의 공문서로서도 효력을 인정받은 그 서비스입니다. 이제 발송을 해야 되는 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모든 고객에게 쉽게 도달한 그 장점이 있고요. 또이 일반 등기 우편은 이제 면대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그 문자로 나가는 거니까 전달되는 그 비율, 도달률도 훨씬 높습니다. 기타 또 장점은 가격도 그 저렴해요.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 최고 한 3,000원 정도 수준인데 모바일 통지 같은 경우 180원에 불과합니다. 비용이 한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90% 비용이 그 절감되는 진짜 그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뭐 경찰청, 국민연금 등이 지금 그 모바일 통지에 가입하고 있고
점점 그 문의도 그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뭐 그런 장점은 뭐 별도로 그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DX 사례는 그 060 스마트 홈콜입니다. 코로나19 확산돼가지고 그 종교 집회 지금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도분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 등에 가기 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KT는 이러한 고객의 불편함을 느끼는 목소리를 반영해서 간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060 헌금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06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 하면 신도분들께서 헌금 납부 가능하고요. 뭐 교회나 뭐 사찰 등 그 가입 종교 단체에서는 헌금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납부 기록을 저희가 관리해 드리거나 헌금하신 그 신도분들에게 감사 문자를 발송해 줄 수 있게 그런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된 이런 비대면 시대에 헌금 납부도 가능하고 신도 생활 가능하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성당, 교회 등에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그 확대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발신 정보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고객들도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으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이 출시될 정도로 관공서 사칭 등이 보이스피싱이 심각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방지가 가능한 서비스가 발신정보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KT 발신정보 알림이는 발신자의 정보를 전화를 받기 전에 전화번호만이 아닌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수신자 휴대폰에 그 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PPT에 보시는 것처럼 경찰에서 전화를 일반 시민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기에 경찰임을 바로 알려줍니다. 이 표시를 믿고 경찰임을 인지하고 전화를 받고 필요하신 사항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경찰이라고 전화했을 때 해당 전화번호는 경찰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돼서 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사례는 KT가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랑톡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랑톡은 교직원, 선생님들이 랑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로 학부모, 학생과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연결해야 되는 선생님이나 교직원 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만든 서비스입니다. 현재 울산교육청 등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 기업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T의 통신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히 앞으로 어떻게 더 통신 서비스를 디지털화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뭐 다양한 앱이나 솔루션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KT의 통신 서비스를 다양한 그 서드파티나 외부 솔루션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솔루션과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KT의 파트너들이 KT의 통화 서비스나 그 문자 서비스를 타사의 앱이나 솔루션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통신 서비스의 기능을 오픈 API 형태로 만들어 쉽게 KT의 서비스를 파트너의 상품에 포함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 문자 서비스를 그 서드파티의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탑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자를 쉽게 보내거나 문자를 연결시켜서 고객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더욱더 연결하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오픈 API를 모아두어 그 API를 쉽게 찾고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통화 메시징 비즈메카 이지의 플랫폼을 통해서 KT 파트너 사이를 확대시키고 외부 솔루션과 제휴하여 KT의 통신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단계 진화시키고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추진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리면 메시징 통화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경리나라 등으로 유명한 B2B 핀테크 업체인 웹캐시와 마케팅 CRM 업체인 BC 컴퍼니 덴트웹 등과 협업하여 제휴하고 있고요. 통화 서비스를 넘어서 영상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세아컴스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에 맞춰서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 KT의 통신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과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KT는 통신 서비스, 특히 음성전화나 문자 서비스의 장점인 보편성, 편리성, 확장 가능성을 활용하여 고객의 생활에 그 디지털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어려움, 페인 포인트를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KT가 생각하는 통신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KT의 사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KT 통신 서비스의 보편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디지털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한 쉬운 상품을 만들어 디지털이 차가운 것이 아닌 따뜻한 디지털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더욱 새로운 상품들 만들어서 고객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